네, 안녕하세요. 저 국제합성전략에서 이종순 소장입니다. 여기선 남산에서 숭의 여자 전문대학교로 올라가는 그 길에 있는 아주 멋진 식당인데 여기서 지금 저녁 식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사장님께서 노래를 좋아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처음 뵀는데 그 노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요즘에 그 전국 노래 자랑에 나오는 신인 가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사장님. 신인 가수요? 네. 별로 노래를 못하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안 보거든요. 왜안 보세요? 채널을 돌립니다, 그냥 아예. 아, 그 일반인이시고 가수는 아니시잖아, 사장님도. 아니죠, 저는. 근데도 노래에 대해서 알죠? 알죠? 근데도 그딱 보면은, 아, 이게 전국 노래 자랑에 나오는 그 신인 가수들 노래 실력이 별로다라는 걸 느끼고 계세요? 네, 그러죠. 아, 그러시구나. 정말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요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 소장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글쎄, 아, 이상하게 그 전국 노래자랑에 나오는 신인 가수들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느끼시나요? 그랬는데 오늘 우연히 와가지고 이렇게 노래 얘기 나가지고 식당에서 손님하고 밥을 먹다가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신인 가수들 노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혹시 가요계에 그 이상하게 떠도는 얘기도 들으셨다며요? 저는 모르겠는데 네, 이 분이 신랑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 신인 가수들이 좀 실력 있는 가수들이 나와서 네.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아유, 저는 감사합니다. 네, 아주, 이제 우리 가요계에 있는 모든 가수분들이나 가요계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평범한 그 가요 팬들의 증언하는 거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시면 정말 참고가 되실 걸로 생각합니다.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이거 뭐 각본 없이 인터뷰를 이렇게 잘합니까? 각본은 드라마.